Chase Singapore Exchange Blog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2023년 2학기에 NTU 싱가포르로 교환을 갔습니다. 학교 가시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될 기숙사를 알려드릴게요. 행정실을 가서 키를 받고 짐을 들고 방을 찾으면 되는데요. 저는 2인실을 선택해서 방이 이렇게 생겼답니다. 나름 정리된 책상입니다. 룸메 없을 때 기숙사 방에서도 공부하고 또 기숙사 스터디룸에서도 공부를 하고 기숙사 TV 라운지에서도 공부를 했답니다. 한국 음식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. 저는 그때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한국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요리를 해먹었답니다.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빨래를 빼놓을 순 없죠. 저희는 빨래방 들어갈 때 이렇게 키를 대고 들어가서 세탁기랑 건조기 각 1신달 동전을 내서 돌렸답니다. 학교 이메일을 열심히 확인하시면 이런 이벤트들이 엄청 많은데 참석하면은 재밌더라고요. 하지만 현실은 걸레죽이 바빴습니다. 다음은 학교 공간들을 쭉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네, 열심히 공부 중이라 비어있는 열람실이 없더라고요. 경영학과 특성상 팀플이 많아서 팀플도 열심히 했답니다. 열람실에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. 불도 켜져 있네요. 중요한 발표라 정장까지 입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. 다음은 제가 한 동아리 활동들입니다. 알아야 할 날들도 알려드릴게요.
생일날 부대 친구들이랑도 모여서 축제를 즐겼답니다. 싱가포르 오리지널 카야 토스트도 먹었어요. 그리고 리세스 위크를 맞이해서 친구들이랑도 여행도 가봤어요.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과 좋은 경험을 얻고 왔습니다.